여러분 안녕. 오늘은 벌써 보시면은 세상이 굉장히 용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무슨 소리지? 오우. 굉장히 용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반전 크래프트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마크에 뭐 여러 가지들이 반전된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괜찮아? 수연아! 충격 먹었어. 괜찮아? 충격 먹었어. 아, 나 깜짝 놀랐어. 뭐야? 아, 멍 때리고 있었네. 와, 동물이 뭐... 터지네 이거. 이거 동물이 터져 가까이 가니까. 야, 이거! 기억나지? 이 반전 크래프트의 요소를 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월드에서 그 맨 밑에 예. Y1부터 이제 용암이 점점 차올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할 거는 냉각 신발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용암을 밟으면 원래 세상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죽으면 끝이야 오늘. 냉각 신발 제작법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I'll be back. 야, 안 돼! 형제, no! 오케이, 굿. 아, 치고 맞아. 싶었지만, 네. 인력을 하나 잃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밑에서부터 계속 이제 용암이 차오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광물 군계가 저번처럼 뒤집혀 있기 때문에 파밍을... 저번 콘텐츠 때 기억 안 나요. 이 자식아, 저기 위에다가 그거 닫아줄 테니까 보고 와라, 이 자식. 네. 나무가 돌에서 자라네. 나무가 돌에서 자라네. 진짜 신기하다. 야, 다이아 같은 거 있지? 다이아 같은 게 위쪽이고 석탄 뭐 이런 게 밑에 쪽에 있대. 지옥도 저번에 기억나? 지옥에서 그거 했던 거? 그 지옥이 저번에 막 눈 있고 그랬잖아. 이번에도 지옥이 뭔가 좀 특별해서 지옥을 꼭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 냉동 지옥이구만. 냉동 지옥. 그럼 일단 우리 뭐 구해야 되냐? 나눠줘서 좀 구하는 거야? 일단은 냉각 신발 각자 하나씩 쓰는 걸로. 야, 냉각 신발 못 만든 사람 죽는 걸로? 다이아몬드 신발, 바다의 심장, 푸른 얼음, 마법 부여된 책. 와, 마법 부여된 책 뭐시기냐 저거? 마법 부여된 마법 부여된 책은 인첸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밑에 뭐 있겠? 뭐가 있지 않을까? 오, 다이아. 나이스. 다이아 목해지 근데. 근데 철곡갱이가 없네 생각하니까. 철이 필요해. 철곡갱이를.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우재님이 아까 녹화 전에 한 말이 있었거든. 다이아가 막 99,990개 있다고 막 그래? 그런 말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철을 구해야 돼. 철을. 맞아, 철 구해야 돼. 야, 그리고 얘들아, 이거 목숨 하나야 오늘. 잔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흙이 언제까지 나오냐 이거? 아니 이거 돌 언제 나와? 미친? 이게 흙이랑 돌이랑 바뀌었어요 지금. 맞아. 미친. 안돼! 오케이. 야, 너 이미 죽었어 이 녀석아. 저 야. 하나 의심해도 됩니까? 저 저도 녀석이... 의심해도 돼요? 예, 그 뭐냐 녹화 전에 아니요. 그 서로 개인 목 문제로 제안했거든요. 딱 봐서 저럴 거 한 게 아니냐. 녹화 깊이 방지 부활 다행. 내가 뭐라고요? 오케이. 우리의 그 보너스 목숨을 형준이 주자. 이거 진짜 의도적으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도망치지 마세요. 넹. 그럼 이제는 진짜 목숨 하나뿐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질문이 불순하다. 아니 저 음식 구하려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무조건 철 찾아야 되는데 철이 없어. 나만 없어? 나 다이아. 다이아는 근데 많아. 다이아는 개은해 진짜. 나 다이아도 안 보이는데. 뭐야 왜? 그 밑에 모래가 있지? 아 사람이 있네 밑에? 걔가 흙이랑 바뀐 거 아니야? 아 이거 코끼리 캐는 거구나 이거 원래. 깜짝이야. 왜? 뭐야? 놀래라. 그리고 이거 반전 크래프트니까 오늘은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가? 우리 커맨드 쓸 수 있게 할까? 서바이벌에서? 너무 좋아. 월드 에디. 님들! 네. 님들 한번 Y 0까지 가보세요. 왜? 뭐 있어 거기? 뭐 있어요? 아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아 그래? 별로 하고 싶지 않아졌다. 얘 알려줘 나 그냥 궁금하니까. 아니 왜냐면 사람이 밑에 있길래 사람을 캤거든? 사람이 그 기반함이랑 바뀐 건가 봐. 그래서 공으로 떨어졌는데 갑자기 공중부한 걸리더니 다시 위로 떴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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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용암 차오르기까지 5분? 나도 할래! 나도 떨어져! 아, 있네. 뭐야 다이아가 근데 11에도 있는데? 와! 난 죽는데? 와 뭐야! 안녕하세요! 형준아 아니 야 나 야 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왜 죽어? 야 나 삼각수술 만났어! 형준이 죽었대 누나. 아니 미쳤어 형준?
아니 한 소리가 떨어지면 공중부양 걸리면서 올려간다는데 난 죽는데 떨어지면? 난 너무 무거워서 떨어지나? 아 그래? 야 에이 저거는 해주겠지. 야 나 흑동굴 찾았어 흑동굴. 근데 흑동굴에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 사탕수수 심기다니 사탕수수 준다? 오. 나 커맨드 발견했어. 이거 뭘까? 오 냉각 신발 제작복 커맨드를 발견함. 오 쉣! 아 니가 쓰는 거구나. 여기 있는데 커맨드가? 계속 지웠는데 계속 나와서 뭔가 했네. 아 고맙다. 아, 까먹고 있었는데. 아 몹들이 이렇게 서 있다고 공격을 안 하는구나. 근데 오히려 얘네들 가만히 서 있으니까 좀 소름 끼치던데. 그러니까 야 소름 끼친다. 크리퍼가 안 되지. 때려봐 때렸는데 밀려나지도 않아 그냥. 진짜 샌드백 치는 느낌이야. 야 좀 빨리 좀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아 지금 다이아가 아니 쟤 뭐해. 이거 우리 통합 목숨제로 바꿀까? 그래 우리 통합 목숨제로 하자. 야 그럼 벌써 3개가인 거지 우리 다섯 개. 잠시만. 야야 씨 미친이가. 뭐하는데? 아니. 와 끝났다. 우리 끝났어. 아니야 우리 스페어 목숨 하나 남았어. 아 딱 하나 남았구나 이제. 어, 오케이. 이제 공룡이 또 한 번으로 너 죽으면 이제 끝난다 콘텐츠야. 그래. 공룡 왜 그래 침착해. 아 근데 다이아 많이 나와서 기분 좋긴 한데 이게 철이 진짜 철이 안 보여. 아니, 철이 없는데? 야 Y11에서 캐면 나오겠지 철이. 아 그런 거구나. 오! 오씨 깜짝이야 씨. 아 야 이거 용암하고 물이 바뀌어서 다행이지 나도 죽을 뻔했다 야. 그치 아니 이거 진짜 살기가 어렵다니까. Shut up! 난 살았어. 와 야 지형이 진짜 특이하다. 야 근데 천천히 올라온다는데 빨리 철 구한 애 한 명도 없어? 어 여기 있을 법도 한데. 인챈트된 그것도 해야 돼서 청금속도 캐놔야 돼. 그니까 철이 무조건 필요한데 지금. 왜냐면은 철이 어 철이다. 오 네이스. 나이스. 아니 미친 이런 데 있어? 와 야 철 드디어 발견. 오 나도 철 발견. 나도. 됐다. 나 많이 캤어 철 6개. 나 부싯돌 있어 일단. 야 그러면은 그것도 해야겠다. 내가 양동이 만들게. 물 퍼와. 물 퍼올게. 오 나이스. 물 푸고 여기서 그것도 할 수 있어. 다이아도 엄청 길게 할 수 있어. 죽지 않으면 내가 화도 만들어가지고 할게. 난 올라가 있을게. 올라가서 너 뭐 할 건데 이 자식. 아니 잠깐 웨잇 너무 그러지 말자 우리 모두의 동의하에 5분씩 더 주는 거 어떨까요? 어 그래. 모두의 동의면은 솔직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함. 전 반대예요. 야 미친놈아야. 장난입니다. 야 우리 딱 1분 준비 시간 어때? 그 이후에 평화 시간 끝 어때? 너무 좋아요. 근데 목숨 진짜 우리 하나 근데 그쵸, 하나 죽으면 필요한데 이러면? 게임 끝이야? 그러니까 너 때문에. 아 저기요 저 막대기 하나만 주면 안 돼요 진짜 인간적으로? 막대기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위로 올라가 나. 야 올라가다 내가 다이아 캐갈게 나도. 알아. 그래 야 철곡갱이 짱 느려 미쳤어. 야 다이아 그럼 7개만 캐갈게. 곡갱이 필요하지. 왜냐면은 인챈트 그거 체크해야 되니까. 물 캐서 나 이제 올라가야겠다. 1분 언제 지나냐? 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어! 오야 근데 빨리 우리 이제 탈출도 해야 돼. 나 Y12임 지금. 아직 괜찮아. 넌 아니란 판단이. 올라가야겠다 나 올라갈게. 물 캐서 올라갈게. 아니 왜 이렇게 빨라? 빨리 찬다 생각보다. 잠깐만 살려주세요. 올라가고 생각하자 일단. 오니? 나 죽겠는데 이러다? 잠깐만 네, 여기 이제 다음 플랜이 뭐야? 여기 어디야? 야! 이제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가서 푸른 얼음 구하고 야 얘들아 잘 있어. 바다의 심장 구하고. 왜? 누나 왜? 누나 가면 안 돼. 누나 아직 진짜. 누나 그거 Y11도 아직 안 왔는데? 오케이 최대한 올라가는 중. 근데 물 못 캤는데 어떡하냐 이거. 위쪽에 물 있냐? 위쪽에? 위쪽에 물 없지 당연히. 어떡해? 그러네. 다시 내려가서 캐어야 되나? 잠깐만 최대한 내가 그럼 캐볼게. 그 협곡 있는 데서 해봐. 슬립 슬립을 할 수 있어. 올라왔다. 그러면 내가 다시 내려가야 돼. 기다려봐. 어딨지? 물 여기 있다. 다시 왔다. 얘들아 캤어. 물 캤어. 해파이브. 아 깜짝아. 뭐야? 얘들아 용암 캤다고 아니 물 캤다고 빨리 칭찬해줘. 야, 안 가면 나 뒤로. 아 그 네이스. 와 너무 멋있다. 만족스러워. 아. 물 여기 있네? 이거 그냥 얼음이야. 뜰리 물 위에 있어. 야 이 자식아 이미 캤어. 갈게. 무한물 맞으자 무한물. 무한물 될 것 같은데. 이 자식아 나 안 간다. 아니 올라오세요 잡들리. 오지 말든가. 안 간다. 해보세요 빨리. 아 빨리 와. 일단 인챈트를 해보자. 사탕수수랑 가죽 있니?
가죽을 사탕수수 누나가 있잖아. 나 가죽 있어. 나 하나밖에 나 가죽... 없어 사탕수수. 나 두 개 있어. 그 주변에 보여? 야 동굴에 사탕수수 있다는데 어떡하냐? 혹시 내 말 안 들리니? 아 들려 아니, 들려 들려. 사탕수수 있어? 두 개 있다니까? 아 그럼 됐다 됐다 됐다. 아, 미안해. 와 웬일이야? 아 그. 아 미안해. 나왔어 얘들아 여기 여기. 일단 뭐부터 할까? 일단 여기 그 무언물 좀 만들까? 여기 어? 여기 이쪽에 이쪽에 이쪽. 오케이 굿. 다야곡괭이 주면은 내가 옵시디언 캐올게. 어 그래 그래 잠깐만. 다 같이 캐보자. 나만 캐고 좀 기분 나쁘니까. 이게 느려서 다 같이 캐야 될 것 같아. 저게 뭐라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야 근데 옵시디언은 어떻게 아직도 한 명도 못 캤냐? 실화야 이거? 이 중간에 싸움이 불렀어. 자 오 됐다 하나 했어. 굿. 살림이 두 개 해. 어 이 자식들아. 야 근데 어. 야 우리 망한 게 인챈트 테이블 만들려면은 책을 쓰잖아. 근데 책이 그러면은 책을 인챈트 하려면 하나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사탕수수 빨리 박아놔 어디다. 사탕수수 만들었는데 이미? 사탕수수 좀 구해올 사람 동굴 가서. 네 제가 한번 가볼게. 야 계단식으로 동굴 가가지고. 계단식으로? 오케이. 인챈트 테이블은 만든다. 만들었어. 자 청금석 넣어놔. 누가 청금석 했지? 나 있어. 오케이. 40개. 아싸 효율곡댕이. 어 제 생각인데 이제 큰일 난 것 같아요. 왜? 왜요? 그 동굴 못 찾을 것 같은데?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 지금 이미 Y가 27인데 yep.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옥에도 사탕수수가 있지 않을까? 지옥에도 사탕수수가 있지 않을까? 아 반대라서? 어 그럴 수도 있지. 가볼까? 어. 용암을 부어. 됐어.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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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세계를 탈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다. 슝슝슝슝슝. 뭐야 가지는 거지? 슝슝슝. 이 부싯돌 뭐야 철? 어? 저 뭐야? 야 부싯돌 어딨어? 부싯돌 안에 넣어놨는데 어디갔어? 형준아 어, 내가 들고 있어. 야 빨리빨리 천억 억제 빨리해. 시간없어 시간없어. 어우 뭔가 이렇게 가자고 긴박해. 가자. 아 1등으로 1등으로 하기 가자. 내 토끼. 어? 야 내 안템이지. 다섯 가지씩 달아. 야 근데 추위 한계점 있어. 빨리 가야돼. 이거 조심해야겠다. 뭐 찾아야돼? 수상한 몬스터를 찾아가지고 잡으면 바다의 심장을 준다고 알고 있거든 내가 알기로. 뭐야 뭔 소리야? 야 저 밑에 뭐 이상한 스퀴드가 있는데? 최대한 때려 최대한 때려. 어우 이 뭐야 이 촉수괴물은. 진짜 씨 잡히는 거 맞아 이거? 얘는 버그인 거 같아. 다른 애를 잡아보자 저기. 야 60일이야 우리 죽어. 어 잡았다! 잡았어! 어, 그래서? 뭐 나왔어? 지도! 지도? 빈지도. 물지도 아니야? 빈지도야 아씨. 야 일단 우리 다시 올라갔다 와야겠다. 어 한번 지상 갔다 오자. 너무 추운데? 예. 와씨 추워요. 어 님들 그 뭐냐 원래 세계 갔다 오면 바로 빅대요. 오케이 바로 갔다 오자. 야 쟤를 잡으면 뭔가 주는 거 같긴 해. 그 원래 거기서 주는 거. 야 쟤네 공격해 혹시? 34 아니? 오케이. 바로 물로 떨어진다. 어 물로 떨어져서 때리자. 가까이 있는 애 얘 때릴까? 와, 뭐야, 와우! 와우! 살려줘! 와, 누나 묶였는데? 어 뭐야? 어 됐어! 어, 잡았어! 뭐야, 아 또 빈지도야 얘도. 어 뭐야? 바다의 심장이다! 어? 가자! 지금 그 끝이야! 이거 야 잡았더니 바다의 심장 나왔어 하나! 어 그거 나오면 된 거야 누나. 아 그래? 어 드랍률이 있나봐. 그러면 얼음 캐가야 된다. 얼음 어떻게 캐지? 그니까 얼음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인챈트를 성공을 해야 돼. 가가지고 사탕수수 찾자. 안돼 흑등골 누나 찾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아까도 가봤는데 너무 올라왔던데 지금? 지금 얼마 올라왔대? 용암을 좀 이렇게 해치면서 가야 될 듯. 37, 야. 38, 39거든 지금? 야 사탕수수 바로 책 만든 애 누구야? 책임 통감하자. 미안합니다 얘들아. 사탕수수 찾아 가자. 어쩔 수 없어 이거. 누군가 만든 인위적인 동굴은 안 되겠지? 어 오케이. 너가 동굴 만드라고? 인조도 아니 있길래. 어 저기 있다! 있다고? 찾았어? 어떻게 찾았어? 생각보다 지상에 가까이 있는 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뭔가 있던데? 굴 찾음? 어디? 잠시만 이거 그걸 다시 확인해볼게. 그 지옥문 근처로 와봐. 어 나 근처야. 어 여기다 왔는데 어디야? 용암수위 44야? 나 한 손에 뒤에 여기
왜 뜰림 판쪽 정 반대편 여기 파. 여기 있다고 파봐. 뭐가? 계속 파봐 다 같이 파야 돼. 어디지 정확히 몰라. 아 너 그거 찾은 거구나. 응. 너 그거 했구나 밑에 보는 거. 가봐. 빨리 가. 차오르다. 우와 물 여기 사슴수 개 많아. 어디? 수현아 니가 계속 와. 수현아 48? 49야. 오케이. 됐어. 연출. 야, 해. 오케이, 됐어. 오히려 좋았어. 급박했어. 좋았어. 이렇게. 여기. 책 만들어 봐. 가죽은? 가죽. 가죽 나한테 있어. 하나. 그러면은 책 만들어 줘. 형준아, 저기 안에 있거든. 책 만들어서 인챈트 테이블 설치해 주고. 너가 인챈트 해 놔 여기. 내가 청금석 줬어, 너. 이런 중요한 역할을 저한테 맡겨도 되나요? 님들 만약에 지금 60 넘을 수 있으니까 맞아 좀 쌓자 쌓아도 제가 지금 계산식으로 쌓고 있어요. 했어? 응. 그럼 올라가자 우리. 근데 무슨 푸른 얼음 어디서 구해요? 이거 가야 돼. 일단 야 인챈트 한번 해볼까? 최초 인챈트 공룡이래. 뭐야? 구해와. 뭐지? 맞아 구해와. 숨겨진 용사의 지도. 그래 숨겨진 용사인가 봐 네가. 어? 오케이 손 들고 있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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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멋있다. 와, 되게 멋없게 발리네. 갔다 올게. 어, 갔다 와. 빨리 와야 돼, 형준. 푸른 얼음 두 개거든? 그러니까 통통한 얼음 18개. 진짜 이거. 야, 형준이 오는 곳에 이거 해놔야겠다. 아우, 물 끓여놓고. 용암수 60. 캐왔어? 18개? 어. 일로 와. 무한물 만들어놓고 이쪽에도. 가자. 형준? 쓰레기야? 미친 거야, 형준? 여러분들 일로 왔어, 일로 왔어, 일로 왔어, 올라와, 진짜. 올라와, 올라와. 야, 야, 용암 찼다! 야, 이 미친! 제 계단에 올라오세요. 오케이! 올라와, 와, 올라와, 위에서 올라와. 보니까 미쳤어, 진짜. 와, 올라와. 이건 디자스터야, 디자스터. 디자스터. 형준. 재료 다 줄게. 여기, 이거랑. 어, 그치. 어, 갑자기. 공공원은 19개랑. 응. 나머지 있는 뜰리면 갖고 있어. 오케이, 잠깐만 이거 빼고. 다이아몬드 부츠! 바다의 심장! 인챈트된 책! 그리고 뭐더라? 꽁꽁한, 아 꽁꽁한 어둠부터 해야 되는구나. 꽁꽁한 어둠을 9개 합치면 푸른 어둠이 되는 거. 오! 푸른 어둠 됐어, 미친. 좋아, 야, 이걸 넣고. 하지마, 형준! 오케이, 했는데 뿌려야 되나 이거? 오케이, 야 뿌려볼게. 아, 그렇구나. 차례대로 뿌려야 돼, 차례대로. 오케이. 어. 아, 서로 올라갔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이스. 네이스. 나이스. 바다의 심장. 푸른 어둠 두 개. 그리고 다이아몬드 신발. 인챈트 된 책. 오! 오! 야, 참여하지 마. 아직 아니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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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간다. 세상아, 내가 간다. 오! 와! 잠깐만. 해냈어. 와, 뭔가 이제? 야, 나 용암 밟으면은 돌대. 오! 오늘 세상으로 돌아온다. 오호!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돌을 이렇게 해 갖고 이제 용암이 멈춘 컨셉인가 봐. 대단하다. 정말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식아! 메롱! 아, 막 81에서 없었구나. 이 자식아. 죽고 싶어? 써봐. 죽고 싶어. 끝! 뭐 이제 형준이 없어도 되잖아? 아, 근데 좀 아쉽네 이거. 아, 254까지 차올랐으면 좀 긴박했을 텐데, 그치? 헤엽. 아, 일로 튀기. 아, 우왕! 잠시! 결국 빠지고 말았다.